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파워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덕호 대표와 어떤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 준비해오셨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전략 비축유를 6개월 동안 하루에 100만 배럴씩 방출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러면서 오늘 국제 유가가 크게 또 흔들리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전례 없는 방출 규모로 유가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뭐 단기적인 전략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전략 비축유 방출이 어떤 영향을 줄지 국제 유가의 흐름도 체크해보고 우리 시장 영향까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 이제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겠다 이러면서 국제유가 가격, 유가 가격을 좀 잡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비쳤습니다. 이것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고 국제유가가 오늘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 보니까 그렇죠. 간략히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이제 유가 부분들이 상승했던 것은 결국은 경기 재개에 의한 어떤 리오프닝,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애프터 코로나, 엔데믹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경기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죠. 그게 지난 2021년도부터 해서 유가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던 원인이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들도 동반 급등했던 원인이 산업의 정상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간의 어떤 금리 인상 부분들이 계속 꾸준히 거론됐던 것도 2021년도 중반부터 해서는 실질적으로 올려야겠다라는 부분들이 8월에 잭슨홀 미팅 이후부터 꾸준하게 나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금리 올리냐 이 부분들이 늘 촉발이 될 위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 초 1월부터 해서 기술주들이 가장 큰 낙폭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네. 우리가 유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산업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어떤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화되면서 경제가 과거의 2022년도의 GDP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좀 가시적이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이 좀 적은 성장, 즉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 중심으로의 성장이 집중됐었다면 네. 이제는 그 부분들이 전 산업 분야에 골고루 나누어진다. 낙수효과가 꾸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질적으로 촉발되게 되고 터지게 되면서 사실 3일 안에 만약 러시아의 전략대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렸다면은 오히려 이런 유가 사태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장기화가 되는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뭐 곡물 가격 인상과 같은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여기에 서방 국가들, 나토를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 그리고 미국 그리고 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제재에 동참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실질적으로 공급량을 줄이겠다라고 이제 사실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원자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러시아 하면은 원자재 수출국으로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서방에서 전쟁이 터지자 직접적으로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는 순간 세계대전이 터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제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면 경제를 제재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가 되는 곳이 물가와 금리입니다. 그런데 네. 현재 금리를 올려야 될 시즌이라는 말은 물가가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이것을 팔지 않겠다라고 들어놓아버린 상황이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주식 가격이 올라갈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좋은 이슈가 나왔는데 이것을 파는 사람이 이미 그 종목을 갖고 있다면 팔지 않는 순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보유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익실현하기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자재 시장과 우리 화폐 시장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랄산 원유들의 가격이 지금 실질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WTI, 브렌트유, 두바이유까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전략 비축유 방출을 한다라는 어떤 바이든 대통령의 결심이 결국은 지금 미국 내에서의 산업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보여줄 네네. 수 있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의 어떤 방출을 한다. 6개월 동안 1억 8천만 배럴을 지금 풀겠다라고 네.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한계점은 뭐냐면은 하루에 100만 배럴 꼴 정도로 지금 이제 방출을 네, 하는 건데 우랄산 원유 같은 경우 하루에 300만 배럴입니다. 네.
아직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3분의 1 수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전히 미국도 타이 커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도 우리는 오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버틸 것이다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오펙 플러스에서 5월 기준으로 하루 증산량을 43만 배럴 정도를 이렇게 지금 계속 하겠다. 증산 네.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합의가 됐던 내용이 기존에 지금 증산하고 있던 내용이 40만 배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작 3만 배럴 지금 증산한 경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우디를 비롯해서 어떤 아랍 쪽에 있는 중동 국가들이 지금 한편으로 기대하는 부분들이 위안화 결제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접근을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원유 종목들, 정유 종목들 지금이라도 에스오를 사야 돼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들의 리스크가 끝나는 것은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유가 부분들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이 단기적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베팅을 한다는 것은 투자보다는 도박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접근하실 때 종목 자체를 선별하실 때는 정유주보다는 오히려 경기 정상에 의한 화학주를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마찬가지로 산업주 같은 경우에도 그간의 저평가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왜? 네. 고용 자체가 제한됐으니까요. 이번에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한국이 최초 엔데믹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산업의 정상화가 됐을 때는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또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학주, 산업재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좀 선별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